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이 판세 뒤집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일당 독주는 정치의 퇴보이자 호남 정치의 위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방 독주로 흐르고 있는 선거 판세를 광주 시민이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로 여론이 들썩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중도개혁 노선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한다. 한 무소속 후보는 야권 후보와 연대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승을 기대하면서도 접전지로 분류되는 전남 일부 시장 군수 선거구에 지도부가 출동해 굳히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조직력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의 선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책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굳히기에 들어갔고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은 판세를 뒤집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C 정정입니다.